안녕하세요. 좋을 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시면서 환영합니다. 저는 서리암의 꽃을 키우는 꽃쟁이 좋을 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척.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힘차게 여셨죠? 예. 요즘에 굉장히 좀 시국이 많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집콕 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만의 어떤 그런 공간들, 그리고 꽃베란다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제라늄은 저희 집 예, 좋을 따순이에요. 너무 예쁘죠? 꽃대도 너무 잘 어울려주고, 그다음에 자람쇠도 그렇게 막 웃자라지, 막 크게 자라지도 않고 예, 적당히 잘 크는 제라늄인 것 같아서, 제가 오프닝할 때 저만 나오면 더 섭섭하니까 예, 좋을 따순이를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베란다 안에 제라늄 관리 중에 하나, 예, 겨울철 잇갈리에 대해서, 제라늄 겨울철 잇갈리에 대해서 좋을 시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겨울철에 제라늄 잇갈리할 게뭐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좋을 시구님, 저희 집은요, 제라늄이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댓글로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꽃이 피지 않은 꽃은 없답니다. 피지 않는 꽃이 없답니다. 라고 항상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제가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라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오프닝 송에 오프닝 하면서 제가 저희 집 제라늄을 보여줬을 때 제라늄들이 굉장히 좀 빼곡하게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파리들이 서로 겹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라늄들이 좀 어때? 겨울은 또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니까 야, 열어놓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좀 통풍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겨울철 제라늄 잇갈리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에 변종 제라늄 좋을 피오나예요. 되게 골드립인데 핑크로 겹이 아주 예쁜 제라늄인데 꽃송이를 크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키도 뭐 그렇게 막 크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자,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도 지금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무성하죠. 이런 제라늄도 좀 잇갈리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잇갈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이렇게 블로그를 좀 봤더니 초보님 같아요. 어디서 이제 보셨는지 잇갈리 하신다고 잎을 다 뗐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위에부터 시작해서 잎을 한 세네 개만 남겨놓고 가위질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제라늄을 이제 생각한다면 조금 더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제라늄 아시죠? 영양이 물론 뿌리에서도 흙에서 영양을 받지만 식물은 예, 엽록소를 통해서 영양 성분을 흡수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꽃을 핀다고 좋을 시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다가 막 이파리를 갖다 다 잘라버리고 세네 개 정도 남겨버리면 제라늄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세요. 자, 저희 집 제라늄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요 이쪽에 새로 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좀 생생한 잎들을 좀 놔두고 요 아래쪽에 잎들만 좀 이렇게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파리 잎자루를 놔두고 잎만 이렇게 딱 따서 예,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혼자 하기 때문에 잘.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밑에 쪽, 이 가지 제가 방금 떨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그 다음에 뗄락하고 하면 요 작은 잎. 이 정도. 이 작은. 여기요. 이 작은 잎. 이런 선에, 이런 잎들은 좀, 떼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제라늄 잎정리 좀 필요해요. 그래야 환풍도 잘 되고, 그러니까 환기도 잘 되고, 이 자체적으로 환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저한테 꽃이 잘안 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입 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가 쓰지 않게끔 입 정리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예, 꽃 올릴 때도 어때요? 조금 더 예, 소홀하게 영양을 주면서 올리겠죠. 그래서 꽃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작게 이제 일 가지로 하나의 가지로 지금 자라고 있는 저희 집 조울솜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밑에 이런 거 불필요한 가지들 다 잘라주세요. 예, 다 이렇게 보시고 요런 거 밑에 이런 거 이런 잎들은 솔직히 예, 뭐 겨순도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잎 가지기 때문에 잎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잎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예,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나중에 거기에 놨을 때 같이 났을 때 서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답답하게 뭉치지도 않고 또 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예, 졸 피오나인데 여기 되게 빡빡하게 자라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래쪽에 잎들을 예, 미리 이렇게 좀 다 예, 제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제라늄들이 힘들지 않게 미리 마른 잎들도 좀 정리해 주시고 무턱대고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아래쪽 잎을 향해서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졸시구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잎들이 있어요. 딱 그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다 정리가 됐네요.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시원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잎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있었던 저희 집 제라늄이고요. 이 제라늄은 저희 집 파종 제라늄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파종에 대해서 부비도 알려드리고 파종 뭐 심는 거 다 알려드려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사춘기 성장기 청소년기 자라는 이런 파종 제라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키우면 이렇게 이파리가 떳대대하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런 제라늄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이때 꼭 잎 정리를 해주시면 뭐가 좋을까요? 예, 영양이 좋아서 꽃대를 잘 좀 이렇게 올리는 시기를 조금 당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 정리 하실 적에 이런 예, 파종 제라늄들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좀 입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좋다는 거 조슈가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을철에 이제 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가을 분갈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에 관련돼서 저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크게 영양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딱 요맘때 꽃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고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영양이 또 필요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울시구가 영양제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울시구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걸 이용해서 제라늄의 영양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관련돼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라늄들 잎 관리 해주시면은 제라늄들 이제 겨울철에 베란다 안에서 나기가 한결 더 소홀하고 그 다음에 꽃대도 더 많이 올려줄 거라고 조울시구가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오호.